과연 소림사 파이터가 무에타이의 전설 뿌아카오와 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소림사 복장을 하고 자신이 권법을 연마했다고 주장하는 킥복서 이롱과 동양 킥복싱 무대를 휩쓴 무에타이의 전설 뿌아카오의 경기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셔도 그 이상의 경기가 펼쳐졌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서론 없이 바로 경기 보시겠습니다. 저는 차도르입니다. 2009년 무림풍이라는 중국 단체에서 연전 연승을 거두며 화려한 출발을 알린 이룽. 그는 두 달에 한 번꼴로 링에 오르며 무림풍 내 최고의 스타 파이터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상대의 주먹을 노가드로 받아내는 불가사의한 맷집을 보여주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현실판 금강불괴를 시전하죠. 진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캐릭터를 구축합니다. 그런 와중에 만난 상대는 K1이 사라진 후에도 세계 곳곳을 누비며 여전히 무시무시한 기량을 뽐내던 뿌아까오. 특히 그는 2014년부터 중국에서 자주 경기를 가지며 인지도를 쌓았고 중국의 스타파이터가 세계 최강의 입식선수를 상대하는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커리어에서 비교조차 되지 않는 두 선수의 대결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압박 시작하는 뿌아까오, 기습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이룽, 무슨 이유인지 크게 흔들립니다. 디딤발을 걷어차이며 뿌아까오가 넘어지고 연이어 같은 패턴에 당하면서 뿌아까오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크게 헛치는 뿌아까오, 침착하게 치고 빠지는 이룽, 주특기인 빰클린치를 잡아보지만 통하지 않고 근접전에서도 밀리면서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뿌아까오의 화력에 주눅들지 않는 이룽, 짧은 주먹에 맞은 이룽이 신경질적으로 밀어붙이고 머리를 들이밀어 공간을 없애면서 후속타를 저지합니다. 딥에 잽 카운터 넣어주는 이룽, 쓰러차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강하게 휘둘러보는 뿌아까오, 자꾸만 공격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그간 자랑하던 미들킥마저 붙잡혀버립니다. 그러자 슬슬 임팩트를 올려보는 뿌아까오, 이룽의 속보이는 발차기에 당해주지 않고 주먹에 힘을 싣기 시작하며 이룽이 크게 요동치는데요. 생각보다 거친 공세에 당황하는 이룽, 공격을 시도하기도 전에 타이밍을 뺏어버리고 순식간에 체력이 손실되며 기세가 넘어갑니다. 이제는 딥에 대한 반응이 나오지 않는 이룽, 같이 공격을 걸어보지만 일방적으로 손에만 보고 허우적대던 틈에 겨우 한 방을 맞추고 1라운드를 마칩니다. 2라운드 시작합니다. 하이킥 피해내고 미들킥으로 반격하는 뿌아까오, 무작정 돌격하는 이룽을 니킥으로 끊어줍니다. 평소에 비해 딥이 잘 통하지 않는 뿌아까오, 그러자 이룽이 펀치를 내기가 수월해집니다. 로블로를 어필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뿌아까오, 잠시 압박의 강도를 높여보고 호쾌하게 공격을 쏟아내지만 이룽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관중들의 열띤 응원을 등에 업고 힘을 내보는 이룽, 정신없이 머리를 움직여주며 주먹을 내줍니다. 좀처럼 유효타가 나오지 않는 상황, 니킥 타이밍만큼은 확실하게 읽어내는 이룽, 이에 뿌아까오가 빰클린치를 잡고도 이득을 보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쓰러차기를 노려보지만 오히려 넘어져 버리는 이룽, 무심하게 다가가는 뿌아까오, 쇠파이프 미들킥을 맷집으로 버텨냅니다. 가공할 복부 맷집을 자랑하며 니킥 피해내는 이룽, 무언가를 시도하기도 전에 클린치에 막힙니다. 딥이 살아나는 뿌아까오, 일방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영리한 운영입니다. 쓰러차기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뿌아까오, 다리를 잡히지만 주먹을 쉬지 않고 킥의 강도를 높여주며 이룽을 컨트롤합니다. 넘어뜨려보려 하지만 무게중심이 좋은 뿌아까오, 앞발로 거리를 유지하고 클린치로 후속타를 저지합니다. 라이트 훅 흘려내며 미들킥, 기습적으로 돌진해보지만 통하지 않고 대부분의 공격이 수포로 돌아가며 2라운드를 마칩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보여줘야 하는 이룽, 최대한 클린치를 경계하며 주먹을 휘둘러봅니다. 숏펀치를 노려보지만 틈을 주지 않는 뿌아까오, 미들킥 캐치에도 여유를 잃지 않는데요. 기습적인 투 원투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변칙적인 공격 또한 피해내며 받은 만큼 되돌려줍니다. 셋업 없는 펀치러시가 번번이 막히고 마는 이룽, 어설픈 테이크다운이 다소 굴욕적으로 실패합니다. 앞발 하이킥, 이어지는 백스핀 블로우, 처음으로 뿌아까오가 흔들리는데요. 기회를 잡은 이룽, 클린치를 뜯어내고 거칠게 밀어붙입니다. 위기를 맞은 뿌아까오, 그러나 상체 움직임으로 모두 피해내고 있습니다. 똑같이 백스핀 블로우를 노려보지만 오히려 넘어지는 뿌아까오, 기세 등등한 이룽, 마음껏 체력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노련한 뿌아까오 페이스를 유지하며 말려들지 않고 이룽의 무리한 공격을 막아내면서 빠르게 회복합니다. 애써 잡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이룽, 어떻게든 킥거리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주도권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새 체력이 빠져버린 이룽, 그러자 공격에 힘을 실어보는 뿌아까오, 단단하던 이룽의 맷집에도 금이 가기 시작하고 유효타 허용 횟수도 많아지면서 승기가 넘어갑니다. 또다시 백스핀 블로우를 노려보지만 꿈쩍 않는 뿌아까오, 기분이 상했는지 순식간에 넘어뜨려버리고 그대로 공이 울리면서 3라운드 동안의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극강의 뿌아까오를 상대로 판정까지 버텨낸 이룽, 다행히도 편파 판정 없이 뿌아까오의 손이 올라가는데요. 승리한 뿌아까오의 표정이 어딘가 석연치 않아 보이지만 어쨌거나 시합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룽도 크게 환호를 받으면서 훈훈하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아직 채널 고정! 두 선수가 다시 한번 붙게 되었으니 과연 두 번째 경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가 막힌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저 차도르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아까오와의 1차전 이후 출전하는 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며 다시 한번 분위기를 끌어올린 이룽. 그러나 상대들이 프로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선수들이 대부분이었고 정상적인 대결에서는 어김없이 편파 판정이 등장하면서 파이터라기보다는 사기꾼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며 중국 내 격투기 골수 팬들도 이룽의 격투기 실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동안 늘 따라다니던 소림사 이야기가 과연 컨셉인지 진짜인지에 대한 논란도 커지기 시작하죠. 네, 그리고 저희 차도르 채널에서도 여러 번 소개한 적 있죠. 무술 고수 감별사라고 불리우는 중국의 쉬샤오동도 이룽을 비판하며 그에게 계속 경기를 갖자고 합니다만 이룽은 부상 등 다양한 핑계를 대며 경기를 회피합니다. 그럼에도 9연승에 성공하면서 재도전의 명분을 만들어낸 이룽이 다시 뿌아까오를 만났으니 이 두 선수의 2차전의 결과를 지금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버훅에 이어 키 콤비네이션까지 넣어보는 이룽, 1차전에서 재미를 봤던 백스핀 블로우를 노려봅니다. 강력하게 꽂아넣는 단발성 펀치, 이에 뿌아까오가 킥으로 끊어보지만 맷집을 앞세운 이룽이 온몸으로 공격을 받아내며 전진하고 계속해서 오버훅을 넣어주면서 제법 좋은 흐름을 가져갑니다. 백스핀 블로우에 대한 데뷔를 마치고 나온 뿌아까오, 침착하게 공격을 받아내며 니킥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크게 헛치는 이룽, 로블로를 어필해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변칙적인 공격 또한 모두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에 반해 여유가 넘치는 뿌아까오, 상대의 공격을 끌어내며 하나씩 맞춰갑니다. 어렵지 않게 넘어뜨리는 뿌아까오, 시야를 넓게 가져가며 상황에 맞게 응수하고 마음먹은 대로 거리를 조율하며 묵직한 공격들을 이어나갑니다. 거리가 깨지자 밀어버리고 니킥으로 마무리하는 뿌아까오, 사이드로 빠지는 움직임이 아주 매끄럽습니다. 양팔을 뻗는 무에이타이식 롱가드의 좌우를 공략해보는 이룽, 쉬지 않고 앞발을 살려주는 뿌아까오,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며 체력을 빼놓습니다. 한방 한방이 너무나 강력한 공격, 그러나 투지만큼은 꺾이지 않는데요. 무리한 공격 시도가 번번이 막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패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드를 뚫어버리는 하이킥, 그럼에도 금강불교의 맷집답게 버텨내는 이룽, 얻어맞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주먹을 던지고 여러가지 공격을 시도해봅니다. 정신없이 맞으면서도 뒤로 밀리지 않는 이룽, 좀처럼 정타는 맞추지 못합니다. 같이 클린치를 잡아보지만 금세 넘어져 버리고 견고한 수비벽을 뚫어내지 못하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기분이 상한 듯한 뿌아까오, 이룽을 집어 던져버리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예술적인 하이킥으로 가드를 날려버립니다. 어떻게든 큰 공격을 노려보지만 통하지 않는 이룽, 두 선수의 실력 차이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저돌적인 러쉬 속에 킥을 살려주는 뿌아까오, 여유롭게 공격을 받아내며 빈틈을 두들기고 코너로 몰아넣은 뒤 일방적인 이득을 취합니다.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방법이 보이지 않는 이룽, 테이크다운을 노려보지만 전혀 통하지 않고 최후의 러쉬마저 실패로 돌아간 끝에 3라운드가 종료됩니다. 애써 손을 들어보지만 패색이 짙어 보이는 이룽, 그러나 판정 결과에서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아, 일방적인 경기에도 불구하고 판정단이 이룽의 손을 들어주면서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1대1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조작 경기가 판치는 중국이기 때문에 경기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간다고 쳐도 과연 뿌아까오가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이룬과의 경기를 치렀던 뿌아까오의 나이는 33살로 K1에서 전성기를 보냈던 20대 초중반대와는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저희 차도르 채널에 올라온 뿌아까오 선수의 최근 경기들 보셔서 느끼시겠지만 그의 기량이 그렇게 많이 안 줄어들었거든요. 설마 싶은데 뿌아까오가 봐준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예를 들어 이룬 1, 2차전 사이에 있었던 경기를 보자면 뿌아까오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꽤나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드 안쪽을 정확하게 파고드는 니킥의 각도나 상대를 한 방에 뒤로 밀려나가게 만드는 딥의 파괴력, 공격 하나하나를 강력하게 가져가는 무에타이의 리듬까지 평소 뿌아까오가 보여줬던 기량이 고스란히 드러났었는데요. 물론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이룬과의 경기에서 뿌아까오의 모습은 평소에 비해 다소 소극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먼저 1차전의 경우 초반부터 의아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충분히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크게 휘청거렸던 뿌아까오는 이룽의 쓰러차는 시계 로우킥에 몇 번이나 넘어지기도 했는데요. 또한 몸의 긴장을 풀어서 이룽이 주먹을 쉽게 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거나 레프트 훅을 크게 헛치는 등 평소에는 쉽게 볼 수 없는 장면들이 대거 등장하였고 프런트 킥으로 어깨 위를 때리며 넘어지는 모습에서는 좀처럼 긴장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경기가 완벽한 조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뿌아까오가 경기에 약하게만 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인데요. 일부러 맞추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던 초반과 달리 2라운드부터는 타이트하게 이룽을 압박했고 그러자 같은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결과가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뿌아까오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자신도 모르게 뒤로 밀려나가며 살아남기 바빴던 이룽. 뿌아까오 쪽으로 승기가 완전히 넘어오자 그는 또다시 강약 조절을 해주는 듯 보였는데요. 그러던 도중 이룽의 회심의 백스핀 블로우가 터지면서 잠시나마 이룽에게 기세가 넘어왔고 그 뒤 뿌아까오가 다시 경기를 지배하면서 결국 3라운드 전부 채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판정 결과를 들으며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던 뿌아까오를 미루어 보았을 때 다시 한번 굉장히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만 그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전 역시 뿌아까오의 운영은 1차전과 비슷했습니다. 임팩트 순간에 힘을 빼는 듯한 니킥이라던가 힘이 실려있지 않은 미들킥, 가볍게 때리는 펀치까지 어딘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죠. 대신 1차전에 비해 수비만큼은 확실하게 해주며 이룽이 멋진 그림을 만들어내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1차전처럼 방심하다 백스핀 블로 같은 일격을 당할 가능성을 차단했죠. 또한 그는 기회가 될 때마다 이룽을 넘어뜨려버리면서 체력을 많이 갉아먹었는데요. 이렇게 객관적인 전력에서 분명 차이가 있었는데도 판정까지 간 것은 이룽에 대한 뿌아까오의 배려가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추측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확실히 밝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진실은 뿌아까오만이 알고 있겠지만 솔직히 뿌아까오의 수많은 경기들을 여러 번 돌려본 찐팬으로서 뭔가 이상한 건 사실입니다. 어찌됐거나 뿌아까오를 잡아내고 중국 내 인기가 더욱 치솟게 된 이룽. 그러나 그는 얼마 가지 못하고 금세 바닥을 드러내고 맙니다. 다음 경기에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선수를 상대로 꽤나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졸전을 치른 그는 얼마 뒤 룸피니 챔피언 출신이자 세계 곳곳에서 챔피언 벨트를 쓸어 담은 태국의 시티차이 시송피농을 상대하게 되는데요. 그런 시송피농에게 일방적으로 얻어맞다가 KO까지 당해버린 이룽은 또다시 태국 선수를 만나게 되었고 어김없이 참패를 당하면서 순식간에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그 후 최홍만 선수와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링을 떠난 이룽은 3년 뒤인 2021년 10월에 오랜만에 복귀전을 가졌으나 누가 봐도 조작티가 물씬 풍기는 경기를 펼치면서 나름대로 조심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밌고 알찬 격투기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